어쩌다 보니 직장인 버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된 바네림. 그래서 오늘 영상은 호주에서 혼자 출근도 하고 놀기도 하는 저의 일주일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5시고 저 오늘 호주 갑니다. 완전 편한 옷 입고 케어물 두 배나 챙겼어. 네가 가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나 혼자 남을라니까 씁쓸하기도 하고. 엄마 혼자 남을라니까? 응. 내가 혼자 있을 나는 걱정이 안 돼? 아니 너는 거기서 잘 지낼 것 같아. 맞아! 집에 왔어요. 일단 사진이랑은 살짝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얼른 짐부터 풀어봅시다. 좀 냄새나는 것 같아서 창문을 환기를 시키고 싶었거든요. 아니 방범창이 없어요. 근데 호주 벌레 대따 크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환기를 너무 시키고 싶은데 그래 요만큼만 열어둘까? 요만큼만 열어두면 이 사이로 안 오겠지? 일단 지금 호주 시간은 12시고 물 씻고 짐 정리 조금 하고 바로 자고 있습니다. 기빨리는 것 같아. 뭔가 외지인 같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아직 좀 기죽은 상태. 그렇지만 내일부터 출근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저 출근합니다. 지금 소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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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림. 지금 완전 심장 두근두근 톡톡톡하고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은 약간 정직한 옷을 입어봤어요. 첫날이니까. 그러면 출근해봅시다. 파이팅! 아자아자 파이팅! 짜잔 파이팅! 오잉? 알았죠? 첫날은 회사 소개도 받고 팀원들도 소개받았는데 다 처음인데 심지어 영어로 해야 되니까 기가 아주 쭉쭉 빨리더라고요. 나는 하루 종일 영어를 듣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도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2-3일 차 됐다고 혼밥도 아무렇지 않아지고 사무실 분위기도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다 모여가지고 워크숍 같이 놀고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조금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너 파티를 하러 갑니다. 디너 파티 이런 거 하는데 저 원피스 샀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부숄도 되지만 전 6개월이니까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녀오겠습니다.
만나고 술도 좀 먹고 오랜만에 춤도 좀 추고 왔습니다. 말 안 통할 때 있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그때 쓸 수 있는 치트키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영어로 막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안 떠오른다면은 you know 이렇게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don't know 해도 그냥 right? 막 이러면서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명 안 될 때 이렇게 you know 이렇게 넘겨요. 너무 완전 꿀팁. 그럼 저는 내일 금요일이거든요. 뭐 내일도 출근해야 되니까 얼른 씻어보겠습니다. 엄청 일찍 칼퇴했습니다. 칼퇴했으니까 오늘 좀 나가보려고요. 아마 도서관 갈 것 같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날 씹어봐요. 아니 진짜 에어컨 켜야 돼요, 대낮에는. 근데 저녁에는 히터 켜야 돼요. 진짜 신기한 날씨야. 29 귀여워. 15,000원. 2,000원.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귀여워. 깔깔이 귀엽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거의 3만원? 35원거든요? 3만원 별론가? 그럼 가을에 이렇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할 때는 사지 마라. 괜찮지 않아? 18달러면 15,000원이니까